영란 씨는 요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매일같이 가까운 공원을 찾고 있답니다. 식후 혈당 조절을 위해서 저녁밥 먹고 병원에서 이렇게 좀 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뛰러 나왔어요. 시원하고 바람도 좀 약간 그 시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자 지금이 당뇨병으로 접어들기 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여기며 혈관 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정말 살이 많이 쪘을 때는 고혈압에 지방간까지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냥 이대로 두면은 안 된다고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추천받은 게 제일 가장 쉬운 우선은 달리기. 아우 상쾌. 기분 좋아. 김영란 씨처럼 저녁 식사 후 운동을 하면 식후 혈당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김영란 씨가 하는 조깅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 안으로 포도당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서 혈당 감소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고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체지방 증가를 예방하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다. 뛰고 나면요 스트레칭 해줘야 돼요. 꼭꼭 뛰기 전에도 스트레칭. 우리 나이에는 운동도 좋지만 다치면 큰일 나거든. 스트레칭 항상 해주죠. 운동 전후 스트레칭도 꼼꼼히 한다고요? 저녁 먹고 그냥 뭉개적거리다 자는 거하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그러면은 혈압도 떨어지고 또 열심히 하면 살도 좀 빼고 혈당 관리되고. 건강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